네, 두 번째 무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무대 이어갈 텐데요. 테너 노윤섭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레온 카발로 마티나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나폴리 출신 작곡가 레온 카발로가 1904년에 작곡한 곡으로 여기서 마티나타라는 뜻은요. 이탈리아로 아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밤에 부르는 사랑 노래를 세레나데라고 한다면 아침에 부르는 사랑 노래를 마티나타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밝고 경쾌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이 곡의 가사는 시적으로 표현된 사랑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청해 듣겠습니다. 테너 노윤섭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